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한번 예제 문제,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단순보가 이런 식으로 하중이 반만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2kN per m고요. 여기는 3kN per m입니다. A 지점이고요. B 지점입니다. 길이는 총 12m고 여기서부터는 6m입니다. 이럴 때 RA와 RB는 얼마일까요? 이 수직 반력을 한번 구해드렸습니다. 이 글은 언제 나왔냐? 2015년 서울입니다. 항상 나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 2, 6이 12. 12가 킬로뉴턴이 가죠. 여기서 길이는 3m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3, 6, 18, 9. 여기는 9 킬로뉴턴이 갑니다.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는 얼마? 4m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간은 1분입니다. 1분. 아시겠죠? 자, 먼저, 시그마, Fy는 0입니다. 따라서, RA 더하기 RB는 얼마? 12 더하기 9는 21. 식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시그마, MA는 0입니다. 따라서, 3 곱하기 12. 식의 방향이죠? 또9 곱하기 4 마이너스 RB 곱하기 돌죠? 4. 36 더하기 49, 36, 49, 36. 36는 4RB. 따라서 RB는 72. 4 나누면 4L은 4, 48. 따라서 RB는 18. 뉴턴, 킬로뉴턴, 맞나요? 맞나요? 자, 4, 6, 3, 18, 9, 4, 4, 4, 9, 36, 맞죠? 3, 12, 맞죠? 3, 가운데 16, 마이너스 4, 틀렸죠? 아니죠? 12네, 12, 따라서 이게 아니죠. 왜? 금산을 해도 돼. 따라서 12RB는 72. 따라서 RB는 6kN. 따라서 이거를 삽입을 하면 RA는 얼마? 얼마? 15kN. 자, 이거 100% 맞다, 맞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 2, 맞죠? 2, 6이 12. 맞죠? 틀렸죠? 3이 아니죠. 1이죠, 1. 이게 3이라고 했어요. 1. 그래서 금산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아니고, 얼마? 6, 1, 3. 이게 3kN예요. 이게 3이에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36 더하기 43 12 마이너스 12 RB는 0. 36 어디서 나왔습니까? 3 곱하기 12. 이거는 얼마? 3kN니까 3 4 12. 따라서 RB는 4kN. 따라서 이거를 넣으면 RA는 17kN. 선생님이, 아, 17 아니죠. 10, RB, 아, 이거 틀렸네. 12가, 20이 아니고 15죠. 그러면 얼마? 11kN. 여러분들, 선생님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째, 빨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검사. 한번 더 보세요. 이런 식으로. 1분 문제, 1분 걸리지만 검토는 얼마? 30분 됩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4월 24일 현재 시간 오전 9시 43분입니다. The best or nothing. 2022년 4월 14일 해공 쌤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